Morning in progress. 안녕하세요. 187차 한림 말씀 디스커버리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한 3회에 걸쳐 갖고 컨벤션 전시, 그다음에 비즈니스 이벤트가 현재 어떤 뭐 상황에 있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 같은지에 대해서 국내 업체의 그런 대표 회사 대표님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내용들을 총망라하고 실제 해외에서의 어떤 글로벌 마이스 트렌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우리 한국 컨벤션 전시사업 연구원의 강수정 책임 연구원과 빈상은 연구원, 정동원 연구원 모아서 같이 발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글로벌 마이스 인사이트 잡지 이번에 나갔던 거에도 저희가 이 트렌드에 대해서 드라이브스라고 해서 발표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 연구원분들이 준비를 해주셨으니까 아마, 아, 올해는 마이산업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겠구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선 어떻게 자기 간단하게 인사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발표를 시작하실까요? 간단하게 인사를 하실까요? 간단하게 네. 네, 인사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연구 컨설팅 팀의 빈상은입니다. 옆에는 네, 정동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책임하고 있는 강수정 연구원도 얘기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 컨벤션 전시산업연구원의 책임 연구원 강수정입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화면 공유하시면서 우선 발표는 빈상은 연구원하고 정동원 연구원이 해주시고 강수정 연구원은 이제 Q&A 때좀더 좋은 말씀을 해주실 걸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인사드려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2024년 마이스 산업 트렌드를 주제로 이제 157회차 발제를 맡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분기마다 이 글로벌 마이스 인사이트를 발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서 올해 어떤 트렌드를 선정을 했는지 또 어떤 미래를 전망하고 있는지를 좀 찬찬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 동향 분석에 대한 중요성부터 그리고 저희가 선정한 이 드라이브스라는 트렌드가 각각 어떤 키워드를 내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키워드들이 종합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트렌드 분석이라는 것이 저희의 일상적인 습관을 확인하는 일이기도 하고 또 동태가 변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짚어내는 일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 사회가 하나에 나아가고 있는 그런 방향성을 점검하는 것이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작년은 2023년은 저희 산업의 과제와 방향성들을 한번 재설정하는 그런 해였다면 올해는 이제 본격적으로 진일보하고 도약하는 그런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어느 때보다도 이런 트렌드 분석을 통한 업계 동향 분석이 중요하다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팀에서는 주요 이제 글로벌 연구기관과 단체 등에서 발간하고 있는 그런 2024년도 트렌드 보고서들을 분석을 했고요. 이를 종합해서 올한해 방향성을 이렇게 전망을 해보았습니다. 총 6가지 개별 키워드들을 총망라하게 된게 바로 이제 드라이브스라는 키워드이고요. 이 드라이브라는 영어 단어가 사실 뭐 동력을 제공을 하거나 나아가게 하다 이런 키워드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명사로서 뭐 손장을 드라이브하다, 개혁을 드라이브하다 이런 식으로 어구로서도 활용이 되고 있어서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저희 발표를 들으시면서 이제 2024년 이후에 마이스는 과연 어떤 것을 드라이브하는 역할을 하게 될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그러면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트렌드는 인구 통계학적 변화와 다양성의 존중입니다. 물론 이제 올해 이전부터도 다양성과 포용성이라는 키워드가 지속적으로 부상을 해오고 있긴 했는데요. 조금은 이제 허울이 좋은 트렌드라고 그동안 인식이 되어 왔었다면 최근에 이제 전문가분들은 당장 내일부터 적용이 필요하다고 짚어주신 만큼 최근 더욱더 그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 뉴욕타임즈에서 공개한 이 기사에서는 2050년도부터는 유럽과 동아시아권의 인구가 가장 평균 나이가 높은 상황이 될 거라고 짚어주면서 뭐
아프리카 같은 이런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평균 나이가 19세 정도로 이렇게 적은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앞으로는 이렇게 젊은 인력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훨씬 더 경제적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IBTM에서는 마이스 산업도 그렇다면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변화 양상을 더욱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짚어주었고요. 특히 이런 인구 특성상의 변화는 프로그램과 지원 기능의 변화와도 직결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최근에 MZ세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요. 행사 하나만 하더라도 이런 세대별 니즈와 뭐 태도들이 굉장히 상이한 만큼 앞으로 이 행사 기획자들도 이런 특성에 기반한 행사 콘텐츠 개발에 좀더 힘쓸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짚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력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IBTM 측에서는 특히 이런 뭐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와 같이 굉장히 세분화돼서 세대별 문화와 인식 차이가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다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 차원에서도 이런 인적 자원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더더욱 체계상으로도 이런 표현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두 번째 트렌드는 인공지능으로 완성하는 마이스 산업의 로보틱스를 뽑아보았습니다. 아마 다들 체감을 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이제 행사 현장에서도 더욱더 원활한 경험을 지원하는 이런 기술들이 각광받을 전망인데요. 특히 최근에 이 챗GPT로 AI 기술들이 부상을 하면서 마이스 행사에서도 전중후 모든 과정에서 저희의 이런 참가 경험을 뒷받침하는 그런 프로세스 마케팅 체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이 AI 기술들이 굉장히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멕스에서는 이번 2024년도 마이스 산업 전망 보고서를 통해서 이 기술이라는 것이 곧 커뮤니케이션 격차를 완화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면서 기획자들로 하여금 일에 더 의미 있는 일에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설문조사 내용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응답자 중 42%가 이 올해의 인공지능 기술을 행사에 적용을 할 것이라고 대답을 한 결과를 보실 수 있는데요. 더욱더 고도화된 기능들이 앞으로 등장될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 시장에서도 당연하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CNIT라는 컨퍼런스 전문 미디어에서도 마이스 산업에서 이 인공지능과 그리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채용 시스템들이 더 보편화될 거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실시한 이 CNIT의 설문조사에서 마이스 업계의 뭐 CEO 분들과 임원급 응답자 분들께서 한82% 정도 내년에는 이 인재 채용에 있어서 인공지능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물론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한 이런 직원을 채용을 하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뭐 다양성이나 평등, 포용성 이런 측면에서 이런 인공지능 기술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도 해석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이런 인공지능 기술들을 업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이 프로젝트 스파크는 2023년도에 IMEX 아메리카에서 첫 선을 보인 프로젝트입니다. 현재는 뭐 행사 주제에 대한 브레인스토밍부터 토픽의 선정, 그리고 뭐 참가자에 대한 페르소나 분석까지 모두 지원하는 행사 운영 관리 전반에서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고요. 또 참가자 입장에서도 세션을 요약하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다방면에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모든 버전은 베이직 버전으로 배포가 되고 있고, 개인용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199달러 정도 연간 비용을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파크가 유료화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기술의 연결성도 한몫을 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단순히 하나의 기술만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기술들이 서로 호환이 될수 있어서 참가자 경험, 뭐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들이 단 하나의 프레임 안에서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이 AI 관련된 자격증 과정도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MPI 아카데미에서 최근에 이 AI 이벤트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출시를 했는데요. 지난 1월에 처음 출시가 됐고,
더욱더 몰입감 있는 이런 마이스 경험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AI를 활용할 수 있는지, 기본 도구에 대한 개념부터 개인화, 참여 전략의 이런 설명부터 데이터 분석 과정도 포함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AI를 활용한 이벤트 디자인 사례에 대한 프레젠테이션까지 포함을 해서 총 6개의 모듈로 구성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CMI 57호를 준비하면서도 이 AI 발전 사례를 여러 번 찾아보고 있는데, 매주 정말 새로운 뉴스가 나올 정도로, 네, 발전 속도가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트렌드는 확대되는 마이스에 대한 행사 수요입니다. 2024년도에는 작지만 강한 회의가 더욱더 대세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멕스에서 이제 이 소규모 기업 회의 시장에 대한 증가세와 함께 매력적인 콘텐츠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고 짚었는데요. 이런 경험 경제에 대한 부상과 그리고 매력적인 콘텐츠와 같은 이런 참가자들 경험 요소가 중요시되고 있다 보니까 기업의 내부 회의 같은 굉장히 소규모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전문 행사 기획자들을 찾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팬데믹 이후에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팬데믹 이후에 대면 행사가 더더욱 원활해지면서 참가자 수도 늘어나고 있고, 현재로서는 팬데믹 이전 대비 대다수 70% 이상의 회복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규모 컨퍼런스보다는 소규모의 내부 회의를 계획하고 있는 응답자들이 42% 정도의 응답을 보였고요. 대부분이 네트워킹 또는 참여 프로그램 등을 수반하는 회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수가 약47% 정도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들은 결국에 이제 행사에 기반한 경험 마케팅을 더 강화하겠다는 기업의 전략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에도 보시면 소규모 회의더라도 회사 이제 회의실에서 그냥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도시로 이동해서 더 특별한 경험과 함께해서 회의를 개최하는 걸 선호한다는 결과가 46%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트렌드부터는 정동원 연구원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라이브스의 네 번째 트렌드는요, 마이스 서비스와 프로그램 다각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마이스 산업은 행사 자체에만 집중해 왔다고 할수 있는데요. 참가 기업이나 바이어 간의 비즈니스 소통에만 주력하거나 컨퍼런스에 가서는 프로그램 일정에 맞춰 세션을 듣고 다시 집으로 향하는 여정에 그친 건데요. 저희가 발표하는 네 번째 트렌드는요, 마이스 산업이 이러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서 소비자들의 수요와 변화에 응답하여 마이스 행사 자체를 브랜드화시키자는 이야기입니다. 한 컨퍼런스에서는 수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요. 가령 인공지능이라든지 다양성, 포용성, 환경, 웰니스에 관한 이야기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를 바탕으로 행사가 끝나고 나면 행사에서 수집한 유의미한 데이터를 보고서 형태로 제공하고 행사 주제와 관련된 홍보성 체험 상품을 개발할 수도 있고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또 참가자들에게 행사와 연계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한 행사를 통해서 여러 프로그램을 행사 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다음 행사까지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번 트렌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사례는 프로그램 다각화의 좋은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는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주에서 매년 3월에 개최되는 엔터테인먼트 부분의 마이스 행사입니다. 1987년에 첫 개최 이후 매년 규모를 키워가고 있는데요. 사실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는 뮤직 페스티벌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교육, IT 부분의 트렌드를 다루는 컨퍼런스로 확장을 했는데요. 이렇게 잘 되고 있는, 유지되고 있는 컨퍼런스에도 고민이 있습니다. 규모가 너무 커져서 이 참가자들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 건데요. 사우스 웨스트는 해결책으로 소규모 회의를 더 늘리기를 시작했습니다. 특정 주제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소그룹으로 심도 있는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해보는 것이죠.
그 결과 네트워킹 프로세스를 더욱 가속화하고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다고 하고요. 참가자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행사 후에도 참가자들의 수요에 맞게 세그먼트별로 지속적인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이어나간다면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이스 프로그램 다각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트렌드는요, 참가자 경험의 중요성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울 성수동에 다녀왔는데요. 소문난 맛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예인이 온 것도 아닌데, 줄을 서 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바로 팝업스토어 이야기인데요. 짧게는 하루부터 길게는 한달 정도 열리게 되는데, 매주 성수동에만 열리는 팝업스토어 개수가 40개에서 6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체 무엇이 이들을 팝업스토어로 이끄는 걸까요? 다름 아닌 짧은 기간에만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갖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졌을까요?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 시대가 교환 경제, 상품, 서비스 경제를 지나서 경험 경제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상품과 서비스는 경제적 제공물로서 구매자 외부에 상주하는 반면에 경험은 구매자 내부에 남아 더욱더 강력한 마케팅 효과를 일으킵니다. 생일 케이크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과거에는 생일 케이크를 직접 재료를 사서 직접 만들었다면 어느 순간 케이크 반죽을 판매하더니 이제는 빵집에서 케이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에 들어서는 이제 케이크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생일 축하 파티라는 경험을 팔고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마이스 산업도 예외가 아닌데요. 캐나다에서 열리는 시투 몬트리올이라는 컨퍼런스는 이그 예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사진 속을 보시면요. 사람들이 원형 트러스에 매달린 의자에 앉아서 공중에서 서로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굉장히 어떠실까요? 굉장히 아찔한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재미난 경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시투 몬트리올은 이렇게 참가자들의 경험 설계를 신경 쓰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이 컨퍼런스 참석을 위해 컨벤션 센터에서 참가 등록을 하는 순간부터 전시장에 들어가는 길, 그리고 식음료 라운지까지 방문하는 모든 순간순간의 색다른 경험을 조성하는데요. 심지어는 회의실 책상이 푹신푹신한 하얀 이불보로 덮여 있다든지 아니면 예쁜 카페트가 깔려진 데에서 미팅을 진행한다든지 이러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트 몬트리올 참가자 중 76%가 개인화된 프로그램 구성과 서비스가 부재하였다면 행사 참가를 통한 긍정적인 네트워킹 결과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시트 몬트리올 기획자 역시 충분한 휴식과 편안한 환경이 소통과 업무에 더 나은 성과를 가져와 준다고 이를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특별한 경험을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참가자들에 대한 이해와 개인화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겠습니다만, 네, 경험 디자인을 통한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여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마이스의 새로운 트렌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드라이브스의 마지막 트렌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이스 산업에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계속 이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구 평면 온도가 공업화 시대 이전보다 1.5도나 높아졌다는 뉴스를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런 까닭에 작년 말 아랍에미리트에서 두바이에서 열린 유엔 기후 변화 협약 COP28에서는 기후 변화의 주범인 화석 연료를 줄여야 한다는 합의문이 도출되기도 했습니다. 마이스 산업은 이런 탄소 측면에서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마이스 산업은 사람들의 모이기 위해서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동을 할때 탄소가 또 발생하게 되고 행사 중에도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그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탄소가 또 발생할 텐데요. 국제 전시산업연합회장 카이 헤이픈도프는 극한으로 변화하는 기상 조건은 전시회 개최 및 참가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후변화는 곧 전시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간 마이스 산업계에서도 지속 가능성을 실천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실천해 왔습니다만, 실천에 이르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보고서에 의하면 지속 가능성의 어려움의 주된 내용으로 40%가 폐기물의 최소화가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하고 39%는 지속 가능성 인증 업체를 섭외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친환경 행사 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하고 합의해야 될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성의 기준을 마이스 산업 내에서 축소하거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준을 단순화한다면 지속 가능성에서는 더욱더 멀어지게 되게 될 것입니다. 덴마크와 멜버른 등의 해외 도시 사례를 살펴보면 국제기구 기준을 준용하여 실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탄소 저감에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엔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기준은 해외 사례와 달리 기준이 매우 단순화되어 있고,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지 않아서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반발을 우려해서 계속해서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개념을 축소하게 된다면, 국제적 기준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논의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지속 가능성 강화에 대한 이야기였고 드라이브스의 마지막 트렌드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 세계 마이스 기관들의 2024년 운영 전략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글로벌 여행 및 관광 분야를 대표하는 국제기구인 WTTC, 세계여행관광협회는요, 2024년 공공과 민관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지속 가능성에 대한 초점을 맞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계획 중 하나로 지속 가능한 항공유, 항공기에 들어가는 기름을 지속 가능성을 기준에 맞추겠다라고 맞추겠다고 이제 선언을 하고요. 개발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강화하자고 밝혔습니다. 또두 번째로 한국 마이스 협회는요, 2023년을 코로나로부터 회복한 초기 시점이라고 밝히면서 2024년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온전히 회복하고 그 이상의 성과를 전망한다고 전했습니다. 교육산업과 협력 관계를 이끌어내고 업계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입력 교육 사업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세 번째로는 일본의 마이스 산업이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 관광국 JNTO는 2025년까지 아시아 지역 내에서 행사 최대 개최국 이상 탈환을 위해서 일본 브랜드력을 향상하고 인센티브 여행 계획을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 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자료고요. 2022년 회복의 시기를 넘어 2023년이 혁신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해였다면 2024년은 설정한 방향을 향해 달려나가야 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마이스 드라이브스 2024년 마이스가 2024년을 책임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QR은 뭐예요? 아, 저희 아까 원장님 앞에서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트렌드가 이제 56호에서 많이 발췌가 된 부분이 있어서 네. 혹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QR 찍으시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아, 네네네. 링크 가서 GMI 기사를 볼수 있는 거죠? 그러면 GMI 다른 기사들도 볼수 있게 있는 거죠? 저희 지금 웹사이트가. 네, 홈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GMI 다른 기사들도 궁금하신 분들은 요 QR코드 활용하셔갖고 들어가시면 내용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더 하실 얘기 있으세요? 두 분이? 질문을 원래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아, 질문 받으려고 하셨고. 아,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앞서서 이야기했던 경험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지고 있고, 경험이 되게 중요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 행사를 더 선호하고 있고,
예, 오프라인 행사가 더 중요해지고 있고. 근데 이제 또 만나야 되는데, 우리 뒷부분의 연구에서는 만나려면 이동을 또 하다 보니까 탄소 배출이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사를 찾아봤더니, 이제 COP 같은 완전 대규모의 사람들이 만나는 행사는 앞으로는 그렇게 약간 어떤 그 허브를 몇 군데 정해갖고 그 사람들을 멀티 그 도시에서 다양한 몇 개의 도시를 선정을 해서 그 각각의 도시에서 COP 행사를 치르면서 그거를 엮는 듯한 이런 모습으로 변화하지 않겠냐 이런 기사들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우리 두분 연구원 다 MZ세대에 해당하시는 분들인데 저랑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이런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만나야 된다. 만남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만나려니까 탄소 배출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만나지 않고 뿔뿔이 흩어져서 하자. 약간 상반되는 내용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MZ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 부분이 갈리는 포인트가 경험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사실상 아직도 이런 저희 웨비나 같은 경우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정말 일상적인 교육이라든지 좀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경험들은 하이브리드나 온라인에서도 많이 개최가 되고 있지만, 그렇게 이제 지역적으로 개최가 되는 대면 행사 같은 경우에는 참가자들에 대한 경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살려서 개최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더더욱 지속 가능성에 대한 마이스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강화를 해야지 말씀하셨던 그런 상충되는 부분을 해결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동원 연구원은 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네, 사실은 저는 지속 가능성이 더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이제 마이스 산업에서 지속 가능성이 마치 제가 만약에 비건이라고 한다면 채소만 먹는다고 한다면 정말 채소가 없는 고기로만 이루어진 식사를 아예 포기할 정도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속 가능성이 없다면 이제 지속 가능성이 디폴트 값이 돼서 지속 가능성이 없네 이 행사는 지속 가능성 인증을 안 받았네 이렇게 한다면 저는 행사 고려를 참여 고려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예. 네,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연사가 오고, 그런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 어떤 측면에서. 아, 구나, 여긴 안 가. 이렇게 결정하나요? 1순위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극단적인 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행사도 참여 안 해. 이런 식으로 갈 수는 분명히 없겠죠. 방금 그래서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생각이 난 건데 당근마켓이 떠올랐습니다. 당근마켓의 목표는 그 지역 내에서 소비자들끼리 한정된 공간 내에서만 그 물건을 공유, 어, 주, 서로 어, 중고 물품을 교환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마이스 행사도 여러 딱한 군데에서 그 연사에 볼수 있는 시스템이긴 하지만 이제 어떤 스핀오프나 어떤 동시다발적으로 온라인 연사를 그분을 꼭 찾아가지 않더라도 극장이라든지 극장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한 연사는 한 자리에 있고 그 다른 지역에서는 그것을 영상 시스템으로 화상 회의로 이런 식으로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그곳에 가지 않아도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서 화상을 통해서 접속을 하고 동일한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뭐 직접 만나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나는 환경적인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거 그런 우리 강수정 연구원은 어떠세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아직까지는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그 행사가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 경험적인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직접 가는 거를 조금 더 선호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근데 두 분은 아, 나는 그래도 직접 갈것 같아 라고 얘기하셨는데, 직접 가는 거는 만약에 참가 비용이 더 비싸다, 온라인보다. 그러면 참가 비용이 비싸도 그래도 나는 좀더 내고 직접 가겠다. 아니면 참가 비용이 비싸진다 그러면 그건 좀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 어느 쪽이실까요? 거기서부터는 다시 ROI 개념이 적용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 가치롭다면 제 시간도 투자를 해야 되고 비용도 투자를 그렇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롭다면 가겠지만, 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환경 때문이라기보다는 직접적인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나한테 뭔가 이게 발생한다라고 하면 나는 다시 고려해볼 수 있겠다. 네, 가치 판단에 의거해서 결정할 것 그렇게 할 같습니다. 것 같다. 그러면 또 우리 상은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가격대가 높아지면 사실 얼마나 좋길래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티켓을 판매를 할까라는 궁금증이 생길 것 같기는 한데, 더더욱 명성을 고려를 해볼 것 같습니다. 제 명성을.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는 지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유명한지, 후기가 좋은지 이런 것들을 보고 합리적인 선에서 저도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사를 참가한다. 지금 이제 뭐 환경 이런 거다 잊어버리고 여러분이 행사를 참가한다라고 하면 뭐 생각하시는 고려 기준이 어떤 거세요? 뭐저 나를 개 같은 사 어 또원 아 그죠? 네 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개발에 굉장히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제가 더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내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에서 가장 잘 말, 어, 좋은 그게 말을 중요하다. 전달해줄 주제. 거기 연사가 오늘 있는지. 주제와 연사. 주제와 네, 연사가 맞습니다. 중요하다. 네. 뭐 그러면 뭐아 근데 아직 우리 동원 씨랑 다 아직은 이제 사회 초년생인데 뭐 등록비도 있고 개최 장소도 있고. 근데 그런 것보다도 내용과 연사. 그 동원 씨. 경험을 그래서 기준점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저는 가격도 무시 못할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등록비가 그쵸. 등록비가 문제가 될수 있겠죠. 동원 씨할 얘기도 있으세요? Z세대로서 또한 말씀 드리자면, 네. 정말로 그 경험이 정말 가치가 있다면, 제가 좋아하는 연사라면 어떤 비용을 들여서라도. 지불해서라도 네, 꼭 가겠다는 생각이 들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동원 씨한테, 동원 씨, 가격, 내가 정말 좋아하는 연사야. 근데 비행기 타고 가야 돼. 그런 서스테이너블한 것 같지가 않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서스테이너블한 걸 따지나요? 아, 너무 어려운 고민인데요. 네, 서스테이너블 따지겠습니다. 그게 그 동원 씨의 주변에 있는 분들은, 동원 씨 또래에 그런 친구들은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정말 아주 지배적으로 많은가요? 네, 아주 사실은 소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그럼에도 소수가 불구하고 점점 더그 규모가 많아진다. 커지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아직은 소수이긴 하지만 세대의 비율로 따지면은 동원 씨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Z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세대보다는 훨씬 더 환경에 관심이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수정 씨는 그러면 제일 고려하는 요소가 보세요? 저도 연사 꼽겠습니다. 연사가 제일 중요하다. 어떤 연사가 오느냐? 근데 연사가 그러면 사실은 온라인에서도 연사만 좋으면 상관없는 거네요. 네, 그렇기는 합니다만 만약에 한 연사를 두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에 하나를 결정하다라고 한다면, 그 연사가 진짜 제가 한번 원스 인어 라이프타임으로 만나고 싶었던 연사라면은 무조건 가는 쪽으로, 아무리 비용이 높아도 무조건 가는 쪽으로 선택을 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연사가 되게 매력 포인트가 되는 거네요.
그게 결국은 컨텐츠에 있어서의 경쟁력이 연사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봐야겠네. 그럼 이제 우리가 AI를 활용하면 연사를 찾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조금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거겠죠? 맞습니다. 예. 한번 그때 우리 지난번에 몇 토였죠? GMI에서도 직접 해보셨잖아요. AI 활용해갖고 기획할 때 하는 게 어떻게 되는지. 그때 한번 써보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기술의 발전 그쵸, 여부가 버전이 조금 낮았지. 예, 결과물에 정말 큰 차이를 준다고 좀 생각이 들었던 게 그때 당시가 2022년이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는 연사를 찾아달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가짜 정보를 나열을 엄청나게 해놨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으니까. 네,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을 걸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여기 지금 홍주석 팀장님도 들어와 계신데, 홍 팀장님이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수원에,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기 발표 내용 너무 잘 들었고요. 저도 지속 가능성이랑 대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사실 생각도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저도 연사 부분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도 맞는데, 요새 제가 좀 전시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전시회 입장에서 접근을 하면은 그 말씀 주신 약간 분리 개체라던가 수출 상담회라던가 이런 부분이 전시는 또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한 부분은 또 물론 연사도 준비하지만 어떻게 보면 거래처나 다른 게더 중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또 다음에 그 아이쌤에서 GMI에서 또 인사이트를 주시면 제가 좀 참고해서 전시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아니, 전반적으로 어쨌든 요새 트렌드는 기술의 발전과 뭐 뗄래야 뗄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들의 적용이 워낙에 많이 이루어지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경험이라는 것들을 놓고 갈 수가 없는 또그 과정 속에 친환경도 생각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 요소가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 전체를 다 아우르는 것들을 많이 고민하는 행사로 바뀌어 나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우리가 오늘 다 드라이브스라고 하는 이 여섯 가지의 트렌드를 말씀드리긴 했지만 더 이제 사실은 뭐더 다양한 내용들이 있죠. 여기서 어떻게 더 결국은 밸류를 더 창출할 것인가, 어떻게 프로핏을 더 만들 것인가. 그런 쪽으로 만들어가는 내용들도 있고, 콘텐츠에 대한 기획과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 하는데, 뭐 그런 내용들을 홍주석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전시회에서는 앞으로 전시회를 기준으로 했을 때 트렌드가 바뀌는 부분들은 또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지 좀더 연구해 갖고 다음 또 GMI에서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우리 연구원님들 혹시 뭐 추가적으로 마지막에 멘트 하실 거 없으실까요? 제가 한 말씀 조금 종합해서 드리자면은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선택 옵션이라는 단어 하나로 축약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다각화라는 점도 그렇고 경험이라는 점도 그렇고 결국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 옵션을 제공을 함으로써 지속 가능성도 너찡을 하게 되는 효과를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모든 게 하나가 돼서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의 모델로서 이제 환류가 되는 형태로 구축이 돼야 되는 게 앞으로 저희가 지향해야 되는 미래이기도 하고 현재 트렌드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형태로 인력도 양성이 돼야 될것 같아요. 지금 네, 우리 이 트렌드를 오히려 리딩할 수 있는 인력이 나와야 될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하시는 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듭니다. 네, 오늘 그 귀한 발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앞으로 매해 이렇게 트렌드 발표하나요? DIY에서? 네, 열심히 분석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